문만 나서면 조개가 지천입니다. 꼭 반달같이 생긴 작은 섬, 우리 월도에는 16집이 살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최신문종 사람들이지요. 이곳으로 시집와서 40년 넘게 살고 있는 저 최경자입니다. 마을에선 억척 아줌마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덕에 아들 셋, 딸 하나를 이곳에서 키워냈습니다. 웬 복면 쓴 아저씨가 노를 전이하고요. 모습은 험악해 보여도 마음씨는 부드러운 남자랍니다. 월도의 멋쟁이 우리 동소입니다. 쌍둥이 딸들이 있어서 마을에선 쌍둥이매라 불러요. 섬에서 한창 일하는 이들은 우리 큰아들하고 막내입니다. 거기다 며느리의 손자까지 함께 살고 있죠. 평온할 것 같지만 바람잘날 없는 우리 월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라우? 4월의 어느 날 아침부터 갯벌로 나섭니다. 그 아까 니 무쳐먹을 해초 누가나 따볼까 하는 그거 우리 동생이고 이게 탓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말 거기 꺼먹게 까뭇까뭇하는데 이게 한 20분 있어야 물 쓸라나 그렇게 생겼어. 거기 예, 지금도 안에 못 들어가 짚어서 거보세요. 참 신기하죠. 요술처럼 물이 조금씩 빠집니다. 오늘은 어떤 놈이 눈에 띌까요? 해삼이나 낙지는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곳에서 미역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미역은? 미역은 애미잖아도 아주 미끌미끌 넘어가. 돌틈 사이로 감실감실 깔린 미역을 살살 흩어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다시 물이 차오르죠? 떠내려가기 전에 손 털어야겠습니다. 바다는 평생 제 일터입니다. 부지런만 떨면 먹고는 살아요. 그럼 아저씨 돌아가셔서 주방 문 메고 하니까 그냥 지금은 이런 거 하고 그러지. 꼴뚜기니 뭐니 그런 게 많이 들으니까 저녁에 갈 때 따라가야 요. 따라가갖고 우리들이 골리야 다. 골로다 놓고 이제 팔러 갈 때는 아저씨들은 집에서 그냥 쉬고 아줌마들이 팔러 가. 학생 등록금 이거 맡고 있어요? 그렇죠. 애들 다 자취시키고 방 얻어서. 예, 그리고 뭐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담아다 주고 다 그러고 살았죠. 울퉁불퉁 이 뻘처럼요. 하루도 평탄한 적 없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조롭게 사는 꼬부랑 허리를 훈장처럼 얻었지만요. 그래도 67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쉬어가면 쉬어가면 가는 거야. 아, 이제 쉬어? 이제 어렵죠. 어려워. 그래도 아들도 떨어. 약간에서 해달라고는 아니야. 그럼 나는 뭐 네 나설 일 다 했는데 죽으면 어때요? 젊은 사람을 아껴야지. 가도 가도 오르막길이네요.